가지고 NLL 북쪽에 200발을 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의 두 배에 달하는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조작법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가족비리 방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한 의사를 전했지만 이 대표 측은 양해를 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습격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시, 광주시 의사회도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기 고양에 이어 양주에서도 다방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용의자가 동일 인물이라며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에서 80대 여성이 골든타임 72시간을 지나 구조됐습니다. 주택 내진 설계가 피해 규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